불가능한데? 와, 그리고 끝날 때까지 뭐야? 어때? 이거 뭐 네가 아예 눌려 있는데? 여기가 책상이랑 똑같아. 우리 여우 귀신이야.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지금은 아는 형님 녹화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 멤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제가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지입니다. 티키가 뭐죠? 티키 너무 많은데. 그럼 말하면 돼요, 지금? 너무 많으면 못 말해. 반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맞아요, 저한테도 잘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너무 가깝잖아요, MC분. 네. 팔이 짧아요. 그렇게 입고 싶었던 교복을 요즘 원 없이 입고 있는데 오늘 이 교복,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저요! 나! 나요! 나! 그거 전 것 같아요. 난데 새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게 있는지 궁금하죠? 없어요. 원래 전학생들은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가서 관심 받으면은 관심 받는 걸 느끼고 즐기면서 지내면은 그게 전학생이에요. 언니 전학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전학 한 두세 번 가봤죠. 저 전학 전문이에요, 저도. 그러면 오늘 왠지 적응 완전 잘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화이팅! 이쁜의 옆에 이쁜의 입구에서 전학 온 블랙핑크라고 해. 장민아 안녕? 안녕. 장민 형이랑 어떻게 알아? 너에게 반말하고 싶진 않았다. 반말해. 잠깐만. 오마이갓. 음악 수업 회사인데 지수가 상민이를 안다고? 잘 알지. 어떻게 알아? 뭐? 지수네 아빠가 내가 아는 형이야. 아빠한테 돈을 빌렸어요? 지순이 아버님한테도 빌린 거야? 지순이 아버지가 아는 선배 형이 괜찮아. 진짜로요? 진짜 친한 형이 딸이야? 친한 형. 아빠 친구한테 반말하는 날이 오다니 정말 새롭군. 여기 다 친구니까. 친구 봐야지 뭐. 아니 불핑이 근데 진짜 아는 형이 광팬이라고? 완전. 진짜로? 에이 바쁜데 우리 방송 볼 시간 어딨어? 그래, 근데 왜 이제서야 나왔어? 빨리 좀 나오지. 아니 착하니까 우리 방송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어. 말씀 많이 주는 거지. 자 블랙핑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 이거 팬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우리 아는 형님 멤버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시간이야. 지수 장점은 어깨라고 썼어. 3번에서 건달한 거야? 어깨는 뭐야? 아니야. 어깨빵. 맞춰가지고. 아니야. 어깨가 누우고 막. 어깨 뭐야? 어깨만 누우고. 야, 지수도 딱 숨어! 수영해서 그런 거야? 아니, 물을 마시고 너희는 다 책상 위에 올려놓지? 난 어깨에 올릴 수 있어. 아니,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면 뭐하러 걷다 올려놔? 진짜 한 번만 들은 거지. 궁금하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깨에 어떻게 서질 않는데? 이게 어깨에 어떻게 해서 골프가? 내가 보여줄게. 9살 생긴 거 아니야? 해봐. 이거 불가능한데? 와, 그러고 끝날 때까지 뭐야? 어때? 이거 뭐야? 어떠냐고? 형편없어. 어때? 리사야, 지수야, 그 정도 하고 걸어는 다녀야지. 지수야! 싸움 잡아 너잖아, 왜. 야, 진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지수 해봐! 제대로 해봐! 말을 못해. 아, 뭐야. 영철이 형이 더 잘하네. 그래, 말을 해봐. 말을 못할 걸? 네, 말하면 되지. 우와! 짱인데? 라리사 만나봐. 갈래. 아니야, 난 사실 머리 위에 더 잘 어울려. 그거였지? 걸을 수 있어, 이제. 영철아. 그 옛날 어머니들이 그 세참 같은 거 이제. 사이롱. 봐봐. 위가 아예 눌려있는데? 여기가 책상이랑 똑같아. 저기 미안한데 웬만하면은 나도 안 할라 그랬어. 야, 영철이 형이 사랑해. 야, 영철이 형이 사랑해. 라리사 만나봐. 아니야. 나 다 잘해. 나 다 잘해. 맞춰도 빨리 걷지 못할걸? 이게 춤춘다, 그렇죠? 경험이 춤춘다. 야, 싸움이 춤추잖아. 경험이 춤춘다. 뭐야? 야, 뭐 붙였니? 머리에 붙였니? 지수야, 해봐. 에이, 아니야, 봐봐. 물의 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더 마셔, 더 마셔. 응, 빨리 야. 더 마셔봐. 어머! 여기 뭐, 다 올린 거야. 와, 불상 같다, 불상. 마음에 드는 풍경이야.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제니랑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 우리 가족이랑 제니만. 근데 제니가 그때 나한테 계속 내 귀에 속삭이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 그게 뭘까? 홍돼지 먹고 싶다! 제니가 많이 한 말? 제니가 맨 계속했어. 하루 종일 막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정답. 막 계속했어. 언니. 또 먹어요? 아니야! 미성년자였어. 또 먹어요? 어? 언니 또 먹어요? 어? 또 먹어요? 비슷해. 비슷해. 엄청 그치? 비슷해. 언니, 그만 좀 쳐먹어. 아니야! 질문이 아니야. 질문이 아니야. 언니, 제발 그만 먹자. 어? 정답! 와! 제발 그만 먹자. 제발까지 나왔어? 아, 정답! 아, 오늘 다 쓰러졌어. 저렇게 좋아하다가 문제 하나 애매해서 틀리면 창문 밖으로 나가고 의자가 또 나가고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 그러고 작가님들 나랑 전쟁할 거냐 그러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라 그러고 내가 얼굴을 하얗게 떠 있고 뽀드락지 나가지고 유독 좀 찌르겠대. 뽀드락지가 나서 이마에 뭐가 나가지고 좀 그걸 가리려고 얼굴이 대부분 거의... 거기만 하얗게 가리잖아. 전체를 다 가렸대. 그렇게 귀신 같아. 저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걸 자중인격이 튀어나오고 있어. 점점. 야, 제가 아는 경북 배우 중에 최고 크신 거예요. 서다중이야. 서다중. 챙. 왜 언니한테 그만 먹으라고 그랬어? 아니, 사실 제발 그만 먹게 해줘 이렇게 했어. 왜?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그래. 먹는 걸 좋아해서 계속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끊지 않고 먹는 스타일이어서 뭐 과자를 사서 먹고 중간에 호두과자 먹고 시장 가면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어, 저녁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제니가 이렇게 하고 그만 먹고 싶어 이러는데 돌아가서 또 먹고 돌아와서 또 자기 전에 또 먹자. 또 막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지수도 그럼 같이 계속 먹어? 응. 지수는 근데 그래도 괜찮아? 몸매 뭐 살찌고 이런 거 체질인가 보다. 먹다가 찌면은 놀라서 빼고 그러는 거지. 제니 놀라면 빠져? 제니 너는 많이 먹는데 안 걸린 거 아니야. 씹는 소리가 안 나서. 맞아. 다 녹여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맞아. 아니 그럼 제니야 그 정도로 씹어서 소리가 그 정도 나는 건 안 들린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원래 그 나이엔? 안 들렸는데? 와. 야 거짓말을 안 해. 갑자기 네 명이 다 일어났어. 문제 다 끝났잖아. 사실 너네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 왜? 왜 그래? 얘들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우린 말이야. 너희들은 말이야 뭐. 말이야. 어! 야!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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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어! 깜짝이야. 아, 나 내꺼만 이거 좀 걸려있어. 아, 몰랐다, 이거. 너희들 아직 우리가 블랙핑크로 보이니? 어. 너 내가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 보여줄게. 어, 마지막처럼 이 컬러링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전현무 선배님께 전화를 거는데 컬러링이 마지막처럼. 오, 거의 그거 한 8개월 넘게 그걸로 하고 다녔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서 제가 멤버들한테도 그날 아, 집에 가서 바로 다섯 분이서 하시고 너무 파워풀한 무대여서 두 분이서 하시면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보는 내내 너무 좋아서 계속 멤버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둘이서 추는 것도 너무 이뻐서 저도 한번 둘이서 쳐보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이쁘셨어요. 너무 최고예요. 예.